자, 애증의 종목이죠. 네. 요새 요청이 많으세요. 카카오가,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겠느냐. 예, 제가 볼 때도 약간 상승 여력은 이제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샵 1번을 보시면, 빨간색 라인에서 카카오가 어떻게 가격대를 움직였는지 보여드릴게요. 올라가다가 핑크 라인에, 예, 터치를 했죠. 그러다가 쭉 올라가면서 빨간 라인을 뚫어버립니다. 결국은 하락하네요. 예, 급락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예, 빨간색 원을 통해서 또 상승합니다. 추가 상승을 해서 핑크색 라인 건드렸죠? 그리고, 예, 빨간색 라인 근처까지 갔어요. 물론 종목에 따라서 힘이 좋으면 이걸 뚫고 올라가고요. 빨간색 라인을. 이때쯤 되면 고점이잖아요. 최고점에 왔기 때문에 힘이 그만큼 좀 빠진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 라인을 채 뚫지는 못했지만 금방 가시면 이제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아, 떨어질 수 있구나. 왜? 상당히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냥 이거를 버텨서 하락한 이후에 추가 매수한다? 근데 여기 이렇게까지 빠지는데 이거 뭐 대책 없습니다. 추가 매수만 한다고 해서 답이 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가장 위험한 이 고점 부근에서 예 장대 음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거는 완전 매도잖아요.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이 S1 라인, S2 라인을 잘 보셔서 매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예, 장대 음봉으로 터진다. 그러면 웬만하면 좀 매도를 해놓으셨다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러면 세 번째 파란색 동그라미를 보면 여기 B1 라인이죠? 예, 이 중간 매수 라인을 지나서 B1 라인까지 딱 오니까 더안 내려가고 어떻게 되죠? 예, 살살살살 내려가더니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목표치가 있고 지점이 딱 정해져 있으면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이란 게 많이 빠지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희한하게 이 라인쯤 오면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합니다. 사람 심리가 그런 거죠. 많이 빠졌으니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 라인을 지금 예, 우측 횡보를 하면서 살짝 내려갔어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3번 라인에서는 이 B1 라인, 하늘색 선을 건드렸죠. 그러나 4번에선 어떻습니까? 하늘색 라인까지 안 갔죠? 예, 중간 이 매수 라인의 주황색 점선 여기까지만 지금 하락한 상태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게 위치는 같다고 해도 이렇게 보시면 되죠. 들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이때보다는 하락의 힘이 약해졌구나. 그리고 거래량 보시면 나오죠. 이때 내려갈 때는 어떻습니까? 예, 장대 음봉으로 거래량이 펑펑펑펑 터지면서 쭉 밀렸고요. 이쪽에서는 예, 장대 양봉 거래량이 없죠. 아, 장대 음봉이죠. 음봉 거래량이 없고 대신에 아직 양봉도 이렇게 뚜렷하게 큰게 없기 때문에 이 소강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은 하락 추세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꼭 들어가실 땐 추가 매수. 그러나 지금쯤이면 이제 사도 될 만한 단계에 오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격대를 좀더 자세히 드립니다. 그래서 자, 중간 매수 사실 분들은 여기서 사셔야 돼요. 요게 바로 11,500원. 아, 11만 5천 원이죠. 11만 5천 원 구간에서 10만 2천 원의 구간에 20% 정도를 매수하십시오. 구간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요 중간 라인에서 B1 라인, 하늘색 라인 요 사이입니다. 여기서 2회 정도 분할해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요 구간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1차 매수는 그 밑에 이 하늘색 라인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B2 라인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99,000원에서 83,500원까지.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내가 세 주를 산다.
그러면 뭐 99,900원에 샀어요. 그러면 9만 원에 하나 사고 83,500원에 하나 사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세번 나눠서 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30% 정도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2차 매수는 83,500원 이하, 요 바로 밑에 라인에서 하시는 겁니다. 여긴 조금 더 안전하게 뭐 5회 분할을 하시던, 물량이 좀 많으니까요. 투입 금액이 더 많을 테니까 3회로 하시던, 그거는 개인이 선택하시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나눠서 사놓으시면 훨씬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이제 매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간 매도 단계인 1번 라인. 자, 요 구간이죠. 13만 7천원에서 12만 7,500원까지. 그래서 여기서 20% 매도 하세요. 그리고 1차 매도는, 자, 핑크색 S1 라인입니다. 16만 1,000원에서 14만 5,000원. 30% 정도 매도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렇게 상승할 거잖아요. 예, 봉들이 이렇게 상승해서 어디를 건진다고 하면, 예, 16만, 저 중간 매도 라인 13만 7,000원을 통과하는 순간 조금 파시고요. 그 다음에 14만 5,000원.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에 진입하면 떨어질 확률이 크니까, 예, 일부 매도하셔라.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차 매도 라인인 16만 1,000원 이상. 자, 이선 위에까지 오면, 예, 물량을 조금 줄여 놓으시는 게 훨씬 안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 사시고 수익 내셔야 됩니다. 예, 이거 갖고서 전전긍긍 하시다가 손해 보시면,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뭐 저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애플이나 테슬라가 좋은 주식이고 삼성전자도 좋은 주식인데, 삼성전자로도 누구는 수익을 내고 누구는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안 당하시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가격이란 것, 그리고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를 아시고 하시면 좋으니까, 저희 나도 부자에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때잘 배우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도 많은 성공과 수익을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